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 천년학 개봉을 축하하기 위해 300명의 영화인이 한데 모였습니다. 어제 저녁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임권택 그 100편의 눈부심, 대한민국 영화계가 그에게 바침이라는 이름의 행사에는 이창동, 봉준호, 안성기, 강혜정 등이 참석했습니다. 김지훈, 김대순 감독 등 후배 영화인들은 임권택 감독에게 전하는 감사의 뜻을 담은 영상을 20여 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상영했는데요. 임권택 감독은 한국 영화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데 진실로 뿌듯함을 느낀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. 다음 달 12일에 개봉하는 영화 천년학은 어린 시절 소리꾼에게 맡겨져 남매가 된 조재형과 오정혜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.